안녕하세요. 라이더 형제 자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막동 후레입니다. 오늘은 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이네요. 야, 연초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게 한 해의 끝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10월 31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또 굉장히 오늘따라 또 화창한 날씨네요. 오늘은 딱 이 몸에 느껴지는 바람 자체가 오늘은 한 20도 정도 올라가겠구나 이런 느낌이 딱 들 정도로 굉장히 따뜻한 날씨입니다. 그 전주에 사시는 지인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불안이 터졌네. 만나기 위해서 전주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가을 하면은 딱 떠오르는 곳이 여러 군데 있는데 전라북도에서는 그 중에 하나 저는 떠오르는 곳이 바로 임실에 있는 옥정호가 떠오릅니다. 그 옥정호라는 호수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호수입니다. 그러니까 즉 상수원 확보 차원에서 그 수문을 시킨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인공적으로 만든 굉장히 큰 호수입니다. 그 물로 이제 전라북도 시민들이 다 이렇게 잘 사용하고 있는 거죠. 10시 반에 전주 이서라는 혁신도시가 있거든요. 거기서 만나기로 했는데 너무 종이 쑤셔가지고 조금 일찍 나왔어요. 제가 조금 평소보다 일찍 나왔기 때문에 지금 속도를 60km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진짜 뭐랄까 가을 라이딩의 절정이라고 해야 되나? 딱 그런 날씨 같아요. 오늘 날씨가 아 오늘 가을 라이딩 완전히 성공적일 것 같습니다. 아, 목적지에 거의 다 도착했는데 와 그렇게 천천히 왔는데도 한 10분 남았네. 약속 시간 천천히 안전하게 잘 왔습니다. 어? 저기 계신다. 어? 안녕하세요. 에 따라갈게요. 앞에 가는 이 형님이 타는 이 바이크가 효성 스즈키 GSX250 이라는 바이크입니다. 이 살아있는 화석이죠. 저렇게 완벽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는 아마 바이크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제가 한번 가까이서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야 진짜 끝판왕이죠. 끝판왕 효성 스즈키. 끝나지 않습니까 바이크. 예술. 기름 넣으러 오셨구나 형님. 차라라라라라 으자. 형님은 잘 계시요? 네. 언제 오실 때? 네? 자, 우리 전주의 지인들 다 만났습니다. 효성 스즈키 GSX 250 그 로드 서주시는 우리 형님의 길라잡이를 따라서 임실의 옥정호를 한번 즐겁게 돌아보겠습니다. 제 앞에 있는 거는 베스파 300cc죠. 베스파 슈퍼. 네, 굉장히 잘 나가더라고요 저 바이크. 저도 옥정호를 한 번 정도 가봤는데 그 옥정호를 갈 수는 있어요 제가. 근데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느 코스로 타야 이쁜지를 모르기 때문에 오늘은 저 형님 따라가면서 제가 한번 아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 게 가장 이쁘다 그거를 한번 느껴보고 싶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또 익혀서 다음에 혼자 탈 때도 또 아름답게 이렇게 또 라이딩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한번 잘 한번 촬영해서 위치도 한번 파악해보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맨 앞에 가는 로드 형님 바이크가 250cc, 그 다음에 제 앞에 있는 이 베스파가 300cc, 그 다음에 제가 1200cc가 이렇게 서로 불편함 없이 달릴 수 있는 이유는 역시나 젠틀한 라이딩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리하게 속도를 내지 않고 그 다음에 감성을 즐기는 그런 라이딩을 할 수 있을 때 바이크는 기종불문 어떤 바이크라도 이렇게 다 같이 어울려서 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기분 좋게 항상 만날 때마다 라이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체적으로 제 주위에는 이렇게 속도를 좋아하는 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할리 제가 타는 그 지인분들도 속도를 굉장히 이렇게 좋아하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자주 쉬고 자주 이렇게 좋은 데 있으면 내려서 경치 구경하는 거를 대부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 항상 이렇게 혼자 타다가 이렇게 같이 탈 때는 또 색다른 마음으로 기분 좋게 이렇게 라이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표에 부안 신태인 써있는 쪽으로 지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부안 칠보 그쪽으로 가는 길이 이어지는 길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야 그 임실 쪽으로 있는 옥정호까지 가는 길이 되겠죠. 강진면 7보 좌회전하면 이렇게 써있죠. 우회전하면 부안이고 여기로 가면 강진 7보 쪽입니다. 이쪽으로 가면 제가 하나 나오는데 막 이렇게 올라가는 제가 무슨 제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구절제 맞아, 구절제. 이쪽으로 가면은 구절초 테마공원도 있습니다. 정읍 쪽에 여기가 이렇게 제예요. 이렇게 와인딩 할 수 있는 제. 속도 너무 내지 마시고 올라가면은 재밌습니다. 그렇게 급하게 꺾이는 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즐겁게 라이딩 할 수 있죠. 저도 한번 가볼까요? 자, 이런 재 탈 때가 정말 재밌어요. 재는 올라갈 때가 더 쉬워요. 속도를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재가 훨씬 쉽습니다. 내려갈 때가 훨씬 위험한 거예요. 재는 속도 조절 못해갖고 반대 차선을 넘어가기 때문에 재는 올라갈 때가 훨씬 재밌습니다. 자, 산내면 사무소네요. 여기가 정읍시 산내면 사무소. 이쪽으로 올라가는, 이쪽 길은 제가 안 가본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형님이 안다는 길이 이 길 같아요. 저는 저기서 그냥 쭉 갔는데 아, 이쪽 길로 들어가시네. 어우, 너무 이쁜데요 이쪽 길. 와, 완전 가을가을 그쵸. 너무 이쁘다 길. 아, 이 길 알아야 되겠네. 산내면 사무소에서 들어간다, 그것만 딱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와, 여기 길 진짜 예술이네. 저 차는 왜 이렇게 빨리 달린대. 와, 진짜 너무 예쁘다. 가을가을, 완전히 가을가을 그죠. 역시 형님이 길을 진짜 잘 알아요. 너무 예쁘다. 달리는데 막 이게 저게 단풍나무라고 하나요? 단풍나무가 막 이렇게 낙엽이 막 날려 떨어져요. 벚꽃 날리듯이. 아, 너무 예쁘다 길. 적당히 구불구불 해가지고 굉장히 기분 좋게 탈 수 있는 코스네요. 아, 진짜 오늘 가을 구경 제대로 하네. 두 갈래 길이 나왔어요. 왼쪽으로 가면 전주 산회 이렇게 써 있네요.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네 보니까. 이런 이정표를 기록으로 남겨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또 갈 때 안 헷갈려. 형님이 워낙에 길을 이게 변화무쌍하게 이렇게 알고 계셔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으로 남겨놓지 않으면 다음에 진짜 못 찾겠더라고요. 오늘은 이렇게 딱딱 빠지는 코스를 제가 영상으로 이렇게 남겨놨기 때문에 다음에 혼자 가더라도 조금 헷갈리지 않게 잘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와, 이런 길은 진짜 어떻게 하셨대. 진짜 예술이네 예술. 와우, 여기는 진짜 가을이네. 거미줄이 치냐? 아니, 뭔, 그 몇 분 사이에 거미줄이 치냐, 여기에. 달리고 있는데. 아, 길 끝난다, 끝나. 아이고, 예술이네. 와우, 우리밖에 없네, 이 길에. 차도 없고. 이제 옥정호 자락이 보이네요. 이제 옥정호가 보이죠? 와, 제가 오늘은 부탁을 드렸어요. 저 일주일 전에 그 옥정호를 가고 싶다, 형님한테 코스를 조금만 짜달라 했는데 형님이 또 마침 또 이렇게 흔쾌히 시간이 되셔가지고 그럼 함께 타자 해서 이렇게 길라잡이를 해주신 건데, 확실히 이렇게 문자로 알려주면
잘 못 찾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런 길은 절대로. 근데 이렇게 로드를 서주시기 때문에 편안하게 이렇게 길을 익혀갈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이렇게 길라잡이 안 받으면 이런 길을 어떻게 알겠어요, 진짜. 그쵸. 와, 이런 데가 있었어. 세상에. 그러니까 전라북도에 제가 안 간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보면은 그렇게 오토바이 타고 많이 돌아다녔다고 생각은 했는데 이렇게 예쁘고 이런 좋은 길을 안 가본 데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제가. 와, 오늘은 정말 저한테도 굉장히 좋은 시간 같아요. 물론 가을 느낌으로 완전히 힐링도 받고 있지만, 아, 이런 예쁜 길을 또 하나 알게 돼가지고 정말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는 지금 옥정우가 이렇게 보여요. 지금 액션캠 화면에는 잘 안 잡힐 수 있지만 오른쪽은 이렇게 보시면은 옥정우입니다. 호수가 이렇게 보이고 호수길을 따라서 이렇게 달리는데, 아, 너무 예뻐요, 진짜. 그 용담은 제가 자주 영상에도 올렸고 또 자주 가는 곳이기 때문에, 근데 느낌이 많이 달라요. 용담은 좀 뭐랄까 좀 펑 튀어있는 길도 넓고 그런 거에 반면 여기는 굉장히 이렇게 길이 좁고 이렇게 뭔가 진짜 더 옛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바이크 라이딩이 더 조금 즐거워요. 속도는 절대 낼 수 없는 길입니다. 지금 보면 저도 2단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2단으로 한 40km? 이 정도로 지금 속도 줄였다 넓혔다 하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뭐 빨리 달릴 수도 없게 이렇게 좁은 길이기 때문에 즐겁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한 번의 이정표가 나오네요. 보니까 좌측은 산내, 오른쪽은 산외, 산외 쪽으로 가네요. 보니까 산외 하면은 유명한 게 한우가 유명합니다. 산외에 가시면은 한우타운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고기를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셔가지고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산외 쪽으로 우회전. 그나저나 여기 클래스가 다르죠? 가로수가 감나무야? 감봐, 여기 열린 거 봐요. 와, 장난 아니에요. 그냥 가로수 누가 따가지도 않아요. 시골 사람들은 그냥 알아서 그냥 새들이 쪼아먹다 땅에 떨어지면 비료되고 딱 이런 수준이죠. 이 시골길을 가다 보면은 가로수가 감나무. 그냥 가로수가 감나무 주렁주렁 열렸어요, 그냥 감이. 자, 또 한 번의 이정표. 두월리 우남리 써있는 대로 여기로 전주로 나온대요. 이쪽으로 우회전. 대체적으로 형님이 보니까 거의 다 오른쪽으로 꺾어요. 오른쪽 오른쪽에서 호수 쪽에 가깝게 근접해서 라이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코스를 마킹해 놓지 않으면은 영상을 보는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헷갈리고 저도 다음에 갈 때 헷갈리기 때문에 제가 지금 부지런히 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호수가 쫙 펼쳐지네요, 이제. 너무 예쁘다. 오는 길이 그 한 7, 8분가량 어마어마한 이 헤어핀들이 나옵니다. 막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데 속도 안 내고 이렇게 이렇게 도르니까 굉장히 재밌는 길이더라고요. 근데 영상으로는 안 남긴 게 너무 길었어. 그 길이 생각보다 길었어요. 아, 근데 코너가 그게 위성지도에도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막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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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긴 데가 있는데 굉장히 짧게 돌아갑니다. 거의 다 크게 크게 도는 게 아니고 짧게 짧게 돌아가기 때문에 거긴 절대 속도를 낼 수가 없더라고요. 한 2단으로 막 이렇게 이렇게 왔는데 너무 예뻤어요. 그 길이 올라갔다 막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굉장히 예뻤습니다. 자, 옥정우 산장이라고 써 있는 곳에서 잠깐 휴식을 좀 취할 것 같습니다. 안 쉬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곳에서 한번 즐겁게 휴식을 한번 취하겠습니다. 아우, 경치 좋은 라이딩이었어요, 아주. 이쁘다, 진짜. 집 이쁘다. 예술이네, 예술. 야, 좋네. 손님이 찾아오지 않는 집은 천사도 찾아오지 않는다. 너무 멋있는 말이다. 각자 찍어줘, 막, 각자.
알아서 찍어줘. 예쁘다, 예뻐. 아, 진짜 멋있다. 그러게요. 이렇게 데크길이 쭉 이렇게 나 있구나, 저쪽으로. 옛날에는 여기가 다 마을이요, 마을. 아, 맞아요. 예, 마을 지금 물로 덮어버린 거예요, 지금 이게. 옥정우에 오면은 저기 옥정우 산장이라고 금방 기다렸던 매운탕을 먹으려고 왔는데, 아 무슨 뭐 웨이팅이 1시간 이상 걸린다고 해서 우리는 또 그렇게까지 기다리면서 뭐 먹고 싶은 마음 없기 때문에 그냥 다슬기탕을 먹으러 당진면 쪽에 있는 다슬기탕집 유명한 데가 있다고 해서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민물매운탕보다 다슬기탕이 더 난 것 같습니다. 피로회복에 좋은 타우린이 많은 다슬기탕 좋죠. 아 여기만 벌써 와도 다슬기탕 집들이 많이 보여요. 다슬기가 유명하다는 거예요, 강진은. 벌써 오는 길에 한 몇 개 봤어요. 자 여기가 딱이겠습니다. 요즘에는 터미널부터 막 다슬기 집이 대부분이고, 다슬기철에는 할머니들이 다슬기를 많이 파신대요. 여기서 오늘 점심은 여기 성심회관으로 가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우리는 다슬기탕? 아, 다슬기탕. 그러지 다슬기로 가야지. 원단으로 먹어야 한 게. 이 건물이 몇 년 됐어요? 오래된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장사한 지는 31년. 31년. 근데 이런 유리가 없어. 옛날 유리야, 이게 간유리. 진짜 불투명 간유리. 이렇게 무늬 들어간 거. 옛날에 나 어렸을 때 우리 남중동 집에 이거 있었거든. 어이 막 비 오도 다시 한번 영화 다 다슬기야 보이네. 딱 뒤집으니까 다슬기 향이 빡 올라오네. 지금 색깔이 신묘한 색깔이야. 굉장히. 대리블라. 한 병 더. 한 병 더. 솔직히 이거 가네. 솔직히 기절다. 다슬기를 이렇게 다 까시는 거예요. 하나씩이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음식 만드시는 거예요. 아 이게 다 손으로 까는 거구나. 이게 일일이. 기계로 하는 게 아니니까. 이거 부시면 저것도 깨지니까 살도. 아.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 자, 맛있게 먹고, 아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제가 성심회관. 그 다슬기를 일일이 까시는 그 수고가 있기 때문에, 아, 다슬기야, 음식이 비쌀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느껴집니다. 아, 굉장히 에너지 보충한 느낌이에요. 잘 먹고 이제, 처음에 직결했던 그 이서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이서에서 커피 마시고 이제 아도 라이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가는 길도 예쁜 길이니까 한번 또 이쁘게 한번 잘 가보겠습니다. 인절미가 진짜 먹음직스럽네. 커피는 역시 사약이야. 뭐니 뭐니 해도 사약. 자 이제 지인분들과 다 작별의 시간을 갖고 이제 저는 복귀 라이딩에 들어갈 겁니다. 여기 전주 이서에서 제가 사는 군산까지는 대략 1시간 정도 되는 복귀 라이딩 시간이 되겠네요. 지금 시간이 5시 반 가까이 됐기 때문에 해가 이제
다 거의 다 내려갔습니다. 요즘 6시만 돼도 거의 깜깜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분산쯤 도착할 정도 되면 해가 없지 않을까. 좀 춥다 싶으면 가방에서 자켓 꺼내 입고 안전하게 한번 잘 가보겠습니다. 아, 그나저나 오늘 진짜 10월의 마지막 날, 진짜 아, 가을 라이딩이 이거구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멋진 시간이었습니다. 진짜 제가 가을 라이딩 해본 것 중에 정말 역대급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영상은 분산 도착하면은 거의 그쯤에서 다시 키는 걸로 하고 집중해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대체적으로 130km 정도 되면 저는 기름을 넣어라 이렇게 경고등이 뜨더라고요. 그렇게 연비는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갖고 아까 가방 안에 있던 1리터짜리 보조 연료통을 집어넣었더니 한 160km 정도 탄 겁니다. 그러니까 대략 봤을 때 저는 평균적으로 한 130km 정도 타는 것 같아요. 다들 넣었을 때, 기준으로 했을 때. 기름 때문에 그렇게 애달거나 그런 적은 없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쇼트헤드를 타면서 어떤 분들은 100km 정도의 불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뭐 제가 그렇게 또 연비 주행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그 모든 기아를 강하게 써서 이렇게 주행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또 연비 주행은 아니거든요. RPM을 많이 올려서 타기 때문에. 근데도 불구하고 뭐 130km 정도 나온다는 거는 굉장히 연비 자체가 좋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탈만하다, 이 포테이토 괜찮다,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 군산에 안전하게 도착해서 이제 영상 마무리할까 합니다. 10월의 마지막, 진짜 즐겁게 오늘 라이딩 잘했고요. 또 내일부터는 또 11월 1일 위드 코로나가 또 시행되는 날이죠. 또 내일도 즐겁게 일 시작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너무 아름다운 길 달려서 충분히 힐링했던 그런 가을날이었습니다. 이쯤에서 이제 저는 영상 마무리 하겠고요. 저는 지금까지 사막동 호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